박 대통령 선방하라는 문구를 직접 만든 장본인 부산시당 위원장 김정부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 부산 갈매기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태극기 들고 3년을 넘겼습니다. 너무나 기가 찬 대한민국에 우리들은 이렇게나마 가족 못지않게 여러분을 만난 게 모두의 힘이 되고 모두의 형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머나먼 길을 걷고 왔지만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모두 다 여러분 지도부들의 힘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한 눈밖에 안 되는 저 좌파들은 내로남불의 끝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에서는 부산시당에서는 어제 30명의 당원들이 텐트를 지키려고 왔습니다. 텐트를 지키는 의미는 저 좌파들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 악법을 악법에 우리들을 옥조하는 법을 지키라고 하지만 우리들은 결코 통과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봅니다. 모든 국민들이요, 우파 국민들이요, 뭉치자고 하는 반문년의 국민들이요, 이제 깨어나서 태극기 들고 서울역으로 모입시다. 이것만이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입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님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언론에서 대통령님의 사례가 공개되었는데 그때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금성 에어컨, 왕관 모양의 금성 에어컨을 언론에서 봤을 때 저는 그 다음날 바로 중고 매매 상가를 네 군데를 돌았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없는 금성 에어컨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물건을 대한민국에 없는 그 물건을 그분은 그때까지 쓰고 계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보다 더 전략하고 전략하신 분은 언론 매도를 하고 저 좌파들이 감옥에 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여기서 구경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목숨 걸고 우리 동지님들 꼭 같다고 봅니다. 목숨 걸고 이 자리에서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려고 모두 모이신 여러분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분의 금사고 윤교수 교사님의 금사는 우리들은 많은 복받을 수 있지만 우리들은 행동을 그리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라도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라고 모인 여러분들 우리도 모두 모두 경찰하여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면서 지나온 우리의 과거도 생각을 해보고 공부하던 삶을 살았던 이 삶을 일부분을 국가를 위해 나라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려 합니다. 이 좌파 정부들의 악법 중에 악법 모든 국민들이 모여서 우리는 물리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어리석은 국민이 아닙니다. 모두 모두 뭉쳐서 이 자리에 있지만 억천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구호능설까지 왔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결코 비기지 않고 뭉치고 서서 이겨서 꼭 자유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출할 것입니다. 꿈에도 보고 싶은 우리 대통령님 모든 이 가슴에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해준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이 나라를 가려고 태극기 들고 이렇게 모여주셨습니까? 내가 선택한 나의 가족 여러분입니다. 우리 모두 다같이 한 마음을 들여 앞으로 다가올 우리 선거 모두 박근혜 대통령님의 뜻을 따라 한결같이 이겨야만 살아남는 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가시각질로 그렇지만 절대로 뒤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여장군 남과 장군이 되어서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나갑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 너무나 존경합니다. 천막에서 어제는 집이 뒤집을 정도로 다섯 알로도 다섯 개를 씻고 왔습니다. 너무나 따뜻한 천막에서 공수처도 악법을 반대하고 방패으로 토론을 드렸습니다. 우리 경비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부산을 도로 마치겠습니다. 내 목숨 가져가고 박 대통령 석방하라. 내 목숨 가져가고 박 대통령 석방하라.